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광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기업의 구내식당입니다. 배식대가 아닌 도시락 자판기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사원증을 내고 원하는 메뉴의 번호만 누르면 끝. 근로시간 단축으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간편해서 좋고 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유통업계에는 이미 무인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화장품 매장은 자판기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은 자판기 화면 속에 있고 제품 설명은 터치스크린에 문자가 대신합니다. 무엇보다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편리하게 상세보기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물건 고르는데 어려움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되는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잠겨있는 매장문을 열고 바코드를 찍고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역시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7,500원 정도로 물가 인상이 2%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속도로 올리고 정부도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무인화 시스템을 확산시키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